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아유, 저 손님들이 갈 생각을 해야지 오지. 밴드 불러서 노래까지 시키고 물은 돌잔치인지 애들도 잔치인지 분간도 못하잖아. 그럼 당신도 노래 부르고 온 거예요? 아이, 파출부한테 노래 시키는 잔치 손님이 있어? 그러죠. 이건 뭐예요? 어, 저기 갈비찜하고 홍어에 주인 아줌마가 싸주는 대로 가져왔어. 당신 저녁 먹었어? 어머니하고 상국이만 먼저 먹고 나는 당신하고 같이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어. 난 있지, 당신 다른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부부간에 의리 있는 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. 아, 허술하지 말고 올까? 여보! 여보, 나 오늘 되게 부자다? 부자면 술이나 한 잔 사. 안 돼, 술은. 당신 오늘 팁 받았어? 나한테 얼마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봐. 5만 원. 땡, 틀렸습니다. 아니, 그럼 5만 원도 더 벌었단 말이야? 응, 이제 기본금 2만 원에다 오늘 밤늦게까지 일해줬다고 5만 원이나 더 줬어. 안 그래도 우리 상국이 내일 태권도 학원 비주는 날인데 잘 됐네. 당신 솔직히 한번 말해봐. 나 없으면 살아 못 살아? 몰라. 못 살지, 못 살지, 못 살지. 그렇다고 쳐. 여보. 나 오늘 너한테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가겠는데. 첫째는 나 이거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건데, 댄스는 절대로 발끝으로 스텝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. 적어도 몸과 영혼이 한 박자로 같이 나가야지 어떠한 폼이 생기고 틀이 잡히는 거지. 너처럼 그런 식으로 남의 발끝만 흉내내서는 평생 족쟁이, 제비족이란 말밖에 못 듣는 거야. 두 번째, 너 너무 건방져. 댄스는 절대로 겸손과 예절에서 나오는 거야. 아무리 그 여자가 스무반지 끼고 18K 목걸이를 했더라도 일단 너한테 손을 맡긴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추워줘야 되는 거야. 그게 신사야, 신사. 나이 많아서 안 되고, 뚱뚱해서 안 되고, 스탠 이빨이라서 싫고, 네가 그렇게 잘났냐?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걸리는 것마다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해 있었거든요.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냐? 내가 볼 때는 넌 아직 기초도 안 돼 있는 놈이야. 스페인을 알아야 탱고가 나오는 거고, 비엔나의 분위기 속에서 왈츠가 나오는 거야. 가던 길 가시지 뭘 그렇게 쳐다보십니까? 아니야, 아무것도. 넌 아직 여자가 무슨 차 갖고 다니고 아파트 몇 평짜리 산다는 건 몰라도 돼. 부지런히 네 갈 길만 가란 말이야. 누구와 붙든 그 상대로 하여금 아, 오늘은 내가 정말 멋있는 신사하고 춤을 췄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만들란 말이야. 내 말 이해가 가? 아, 예. 댄스에 대한 기본 인식이 틀려먹은 한 네가 아무리 방바닥에 신문지 깔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벼도 족쟁이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. 선생님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. 울지 마. 그만한 일로 그렇게 수도꼭지 길게 트는 거 아니야.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. 뭘 몰라?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는 줄 알아? 딱 요만한 방에 병드신 아버지하고 남동생 둘, 할머니, 어머니 해서 여섯 식구가 한 방 쓰고 살았어. 말도 안 돼. 어떻게 여섯 식구가 자요? 요만한 방에서. 구석에 군용 침대 펴놓고 위에는 아버지 주무시고 밑에는 군대 간 남동생이 자고. 아이고, 왜 못 자니? 여섯 식구가 그렇게 한 방 쓰고도 난 공부 못 하지 않았어. 언니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이 같은 줄 아세요? 물론 같다는 게 아니야. 하지만 내가 네 입장이라면은 난 기꺼이 공부방 내줄 수 있어. 공부방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. 사람은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. 할아버지도 싫고 엄마도 싫고 다 싫어요. 아휴. 불닭집 남은
아버지한테 가버릴까 봐. 그런 소리 함부로 못 써.